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오늘은요 바로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so called weekly review time for you.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또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뭐가 있는지. Okay. 어린이 hit the road. Here we go. p m p m p m p m p m Mission impossible? No no. Mission possible. 자, 두 나라가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데 잘못된 것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언제든 평화 회담이 전쟁보다 훨씬 낫잖아. 당연하고 지극히 아주 온당한 얘기겠죠. 자, 몸모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라고 하는 표현. 그렇죠?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짠. 얘가 <laughs> 살짝 돼야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There is nothing wrong with. 됐죠? 그면 두 나라니까, the two countries. 정해진 나라면, 그렇죠. the two countries. 뭐에 대해서? Talking about their future. 자, 그래서 바로,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게 뭐가 있겠어. With the two countries.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나라면은, 더를 빼고 쓰시면 되겠어요. The countries. 아시겠죠? 어떤 country? Three? No. Two countries talking about their future. 그렇죠? 실제 talking이지만 이게 talking처럼 들리진 않고요. 빨리 지나갈 때는 talking처럼 들리때도많습니다 그래서 팝송 가사 같은 거 보면 은 T-A-L-K-I-N까지 쓰고 G를 빼버리고 Apostrophe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talking이 아니고 talking.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alking about.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peace talks are always way better 훨씬 더 낫다는 뜻의 way 그렇죠? 그다음에 뭐보다요? Words 전쟁보다 평화 협상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는 것이 더 훨씬 낫겠죠 당연히요. 자 그다음에 화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좋습니다. 평소처럼 어젯밤에 도요 잠자리 에 들기 전에 전화기를 껐어. 자, 그랬더니 숙면보다 더 좋고 소중한 것은 없지. 자 힌트는 뭘까요? 그렇죠? 네, 평소처럼이라고 해서 as usual 그렇죠? as usual 네, 바로 이겁니다. u s u a l은요 발음이 u절 이렇게 안 들리고요 u j j 이 발음이 들려요. usual, usual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usual 됐죠? 자 그래서 as usual 뭐했어요? What did I do? I turned my phone off 아니면 I switch, 스위치를 바꾼 거죠. Switched my phone off. 뭐 하기 전에 before I went to bed, 그 다음에 last night. 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 휴대폰을 가졌던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잘 때는 휴대폰을 다 꺼둡니다. 물론 특수한 직업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when you're on, on a call, 그쵸? 예, 어떤 그뭘 받아야 되거나 on a mission, 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you should keep your phone on, 당연히 켜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무시는 잠보다 달달한 잠보다 그 다음 날을 아주 상쾌하고 그렇게 굉장히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잠보다 더 소중한 건 없겠죠.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your sound sleep. 그래서 sound가 그렇죠 건강한이란 뜻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Deep sleep 숙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한번 전화기를 꺼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 마음에 걱정이나 잡생각도 다 한꺼번에 어질 겁니다 연습하시면 좋고요 자 언제 마지막으로 휴대폰 연락처를 클라우드의 예비로 저장해 두어서 백업 받았어라는 얘기죠 십분마다 자동으로 동기화돼라고 얘기했습니다 힌트는요 when was it last 이렇게 되는 거죠 when was it 됐죠 when was it ed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when was it ed에서 when was it 가볼까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요. 예, 네, 요게제 생각엔 out of battery, May, maybe the battery is running down. 자, 간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예, 넘어가, 넘어갔어요, 드디어. 어 자, when were your phone contacts? 그래서 contact s가 붙어서 얘가 앞에 war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락처들이 last backed up, 그쵸?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저장이 되고,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Onto the cloud, 그래서 어, 따로 공간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올려서 인터넷에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쓸수 있는 거. On the cloud. 그랬더니 there automatically. 오토매틀리인데 들리는 발음은 어라 auto 해서 automatically, automatically 이렇게 들려요. 이거는 T 발음 규칙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음 사이에 끼면 부드럽게 가고 싶은 게 미국 영어의 특징이죠. Automatically 이렇게 발음하시면 영국식이 되는 거고요. Automatically synchronized 같이 이렇게. 합해지는 거죠. 일치시키는 거예요. Every ten minutes. 매 10분마다, 5분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My phone contacts are automatically synchronized every 5 minutes. 3분 해보세요. Every 3 minutes. 이렇게 예몇 가지가 그걸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every,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뭐 복수명사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죠. 자, 주문하신 거 24시간 이내에 발송이 되고요. 삼일 이내에 배달될 겁니다라고 합니다. 삼일은 영업일 삼일 맞죠? 자 시간상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 다라는 뜻일 때에는 바로 within 쓰시면 돼요. w a w i t h i n 에서 with와 in의 합한 그런 전체 단 거죠 얘는요. 자 그래서 your order 주문하신 것이 your order죠. your order will be shipped 언제요? within twenty four hours. 2 4 시간 내에 선적이 된다, 발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And will be delivered, 그래서 반복되니까 delivered 배달된다. 앞에 will be가 생략되었고요. Within 3 days, 설명드린 것처럼 삼일을 넘어서지 않는 이틀 내에 발, 어, 받아보실 수도 있고 당일에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3일이 마지막 deadline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 days mean Three business days, right? 하면서 실제로 공휴일을 뺀그 날. 왜? 공휴일에 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쉬셔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business days라고 한다는 것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Coming up today's quote. 네. Today's quote. 자, 앞서서요, 전화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실까요? 전화기를 끌 때, 쓸데없는 걱정은 숙명과 함께 끄게 됩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뜻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당신이 뭐뭐할때 when you turn off your phone 전화기를 끌 때는 what's gonna happen yeah,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you will turn off your useless worries. 쓸데없는 걱정들을 함께 끄게 되고요 뭐로 함께 끄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결과는 with a deep sleep.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요, useless라는 것은 물론 걱정 자체가 쓸데없는 걱정이겠지만, 걱정이란 단어가 unnecessary worries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더 쓸모없다는 느낌을 한번 강조해 보려고 이렇게 제가 써봤고요. 요거 그래서 제이 a k e 라고 써있잖아요. 사실 잘때 이게 휴대폰을 켜두는 거, 여러분.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혹시 본인의 알람을요, 휴대폰으로 맞춰놓기 때문에 저는 켜놔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휴대폰에 비행기 모드를 해놔도 알람은 작동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끄고 주무시면 전자파도 안 생기고, 걱정도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시면 그 다음날 더 좋은 기분이 팍팍 올라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으니까, when you turn off your phone, you will turn off your useless worries with deep sleep.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Thanks a lot. 자, that lead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but you can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as many times as you can. Just right there, ebsc.co.kr or you can download the application on your mobile phone. 자,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Thanks a lot. Bye!